밀리가 봤습니다. 밀리의 스파이커 안쪽입니다. 현대 건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근데 특히 이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 리시브 성공률을 높여주면서 다른 선수를 김세영이 올렸습니다. 오픈 안쪽이에요. 에밀리 감각이 좀 무딜까요? 왼쪽입니다. 스파이커 에밀리. 정말 어렵게 건설이죠. 그렇습니다. 15대 9까지 스코어를 벌리고 있습니다. 사인하고 안 주면 되잖아. 너는 그것도 못 잡아. 트를 스치는 서브 에밀리. 네. 에밀리의 강타. 네. 아, 세게 때렸어요. 네. 마음에 들었을 스파이크입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한 점 더 내줬더라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자, 순간적인 반응으로 나갔습니다. 에밀리의 백어택. 자, 염혜선 선수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득점입니다. 네. 자, 에밀리 오늘 좋았었는데 예. 정말 중요할 때부터 확실히 살아나지고 있는 에밀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격 성공률 50%. 자, 언더 토스로 갑니다. 에밀리 안쪽. 아, 들어왔네요. 수가 잘해주곤 있지만 지금 공격 범실이 몇 개 나왔는데 염혜선 센터에게 조금 더 차분하게 습니다. 밀어주는 에밀리 그리고 자신이 직접 때립니다. 아,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공격에도 또 스피드 있게 가는 상황이고요. 예. 토스 선택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14대 뒤쪽 이동 들어맞기는 점. 네. 에밀리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공이 너무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왼쪽 퀵오픈 에밀리아토. 현대건설도 많은 점수 차이로 앞서 있기 때문에 항타 세트가 끝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갑니다. 에밀리 항타. 네, 연속해서 에밀리 선수를 조금 김희준의 네.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양철호 감독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이다영 주고 에밀리의 스파이크. 네. 결국 이렇게 1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25 왼쪽 빠르게 퀵 오픈. 에밀리아토. 확실히 네. 이다영 선수가 들어오면 에밀리가 들어올렸습니다. 에밀리. 에밀리가 여배선 선수가 그렇다 보니까 네. 정규 시즌의 세트 성공률이 40%가 나와서 끝났습니다. 에밀리. 터치아웃 됐죠. 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앉은 자세 에밀리 강타. 염혜선 선수가 정말 앉아서 하는 토스를 계속 공 밑에 들어가야만 이 토스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5번 드리십은 에밀리 힘껏 때립니다. 네. 그리고 인근 힘껏 때렸던 에밀리 안타입니다. 염혜선 안대 토스로 에밀리 강타. 자, 김현경의 디그입니다. 그리고 갑니다. 득점. 네. 김현경의 디그 에밀리의 마무리입니다. 수가 살짝 보이진 않고 있지만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붙였어요. 직접 네. 강타. 자, 여기서 수비는 됐는데요. 에밀리. 지금 김세영 선수를 짠데요. 뭐 여자친구 활약 보면 뭐 뿌듯할 거예요. 다시 에밀리 쪽으로 갑니다. 득점. 첫 세트 현대건설. 자, 결국은 잘 따라오고 세 번째 에밀리가 끝냅니다. 정말 옆에 있는 선수들도 내가 조금 안 풀린 하더라도 옆에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더 큰 믿음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현대 동점 기회. 에밀리 동점타. 코스도 아주 잘 뽑아줬네요. 스파이크! 점프가 더 올라가고 있는,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정규 시즌에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리시브 라인을 탄탄히 버텨줬는데. 올라갔습니다. 강타! 에밀리는 염혜선 센터죠. 예. 트라이아웃의 첫 시즌 부상 없이 한 시즌 올라갑니다. 김희진 막힙니다. 20대 15 뛰어나갈 준비 슬슬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에밀리 득점 21대 18
있으니까요. 에밀리의 리시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